그렇다면 천지국은 어떻게 세워진 걸까? 궁금증이 커지던 중 수소문 끝에 천지국 일대 무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야, 그러세요. 예. 만난 게 몇 년도쯤인 거예요? 한 2017년도에 나왔다고 치면 네. 알고 지낸 지는 네. 14,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혼자서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좀 신통방통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쵸. 그것도 그렇고 자기가 누구인가 나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네. 자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확히 맞추는 사람이 좀 있나 그런 것도 좀 떠볼 겸해서 좀 다니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걸 만들 당시에 선생님이 같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만들었다기보다도 옆에 있었겠죠. 책을 보면은 네. 그분하고 같이 있을 때 이제 같이 동참해서 쓴 게 있겠죠. 2000년 초 무녀가 신당을 차린 뒤 손님으로 남자가 찾아오면서 만남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천지국에 대해 이야기한 그는 폐하로 그녀는 신과의 교감을 행하며 함께 여러 권의 책을 내기도 했답니다. 그렇다면 천지국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어떤 종교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걸까? 제작진은 취재 도중 한 비영리단체인 종교사단법인에 천지국을 세울 당시부터 등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저 MBN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네. 원래 그 연락을 끊겼어요, 민치원. 원래 그 전엔 계속 연락을 하셨어요? 글쎄요. 뭐, 인지, 인지. 네. 밖에 지금은 없어요. 말소돼가지고. 아. 1년에 한 번씩. 네. 뭐, 신분증 갱신하고. 네네. 회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천지국을 처음 시작할 당시부터 비영리 종교단체에 가입돼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말에 관계자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분을 보고 저도 참 쓰러짐이 나왔습니다. 불교단체에 가입해 있는 분이 불교를 부정하고 자기가 최고 능력자다, 유일신이다 이런 식의 어떤 강의를 하는 걸 봤더라고 보니까 참 특이한 경우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미스터리예요. 혹시 이렇게 등록이나 법사 자격을 받으면 어떤 관리나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단법인 비영리 불교 법인이 되는 거죠. 면세 혜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들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는 거. 그 정도. 그래서 단체 가입을 해야 그만큼 어떤 뭐 부동산을 사더라도 취득세 같은 게 면제되고 증여세, 양도세 다 면제됩니다. 따로 만약에 가입을 했을 때 뭐 관리를 한다든지 뭐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건 따로 없나 봐요. 종교인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뭐 구속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그건 뭐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구속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